자, 팽강격 임수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흉격이에요. 최고 길격이 정간인데 제일 흉격이 또 편간이야. 음양 하나에 완전 극과 극이. 흉격인데 흉격이든 길격이든 용신을 지용하는 것 딱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격이 생한 것이 용신이다. 자, 관이 생한 게 정관 편관이 생한 게 뭐예요? 인성이다. 인성. 정관이 정관격에도 정인이든 편인이든 용신이 되고 편관격에도 정인이든 편인이든 용신이 되는데 용신이 되는 이유가 달라요. 정관격에 정인이든 편인이든 용신이 되는 이유는 정관을 지켜주기 위해서 용신을 하는 거예요. 정관을 깨러 오는 게 편관이나 정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식신하고 상관이거든. 자, 이 식신상관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격에서는 인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식신상관이 이놈들이 와가지고 길신인 정관을 깨는 것을 못 깨게 막아주기 위해서 인성을 용신하는 것이고 편관은 막아주면 안 되잖아요, 편관은. 그럼 편관은 어떻게 왜 인성을 왜 용신하느냐? 편관은 용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흉폭한 편간의 힘을 빼내기 위해서. 생을 하면은 결국, 왜요? 힘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생을 하면? 그래서 생을 하는 것은 이거는 힘을 빼내가지고 편간의 힘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인성을 용신합니다. 그래서 길격이든 흉격이든 용신하는 용신은 똑같으나 치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치용하는 방법이.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용신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세요. 길격이든 흉격이든, 아, 격이 생하는 거. 일간이 생하는 게 아니고, 격이 생하는 것은 항상 용신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용신 하나 나왔어요. 네. 자, 흉격은 흉격은 이 흉한 짓거리를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니까 뭐냐? 격을 제압하는 거. 식상이 용신된다, 이거. 제압하는 식상입니다. 그래서, 억압하거나, 제압하거나, 그 다음에 묶거나, 묶이면 꼼짝 못 해. 진주성에서 임진왜란 때, 일본 그 장군이 누구냐면, 가덕청정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가덕청정? 예. 진주 초성리에서 그 초성리 좀 내려가면 농개발이라고 있어요. 그게 농개가 까락지, 10개 까락지를 끼고 가득 기생짓을 하면서 가득청정을 목을 딱 감아가지고 까락지 완전히 딱 끌어안고 물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끌어안으면 이게 풀려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까락지, 열 손가락에 까락지를 다 껴가지고 꽉 끼어버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자결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개바위라고 밑에 있어요. 진주 같으면 네? 유동축제라고 하는 진주 유동축제도 내가 그 난강 촉순리 밑에 사거든. 그리고 그 난강 그쪽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진주 가시면 다리가 있는데 다리 교각에 다리빨이라고 그러지 다리빨? 다리 교각에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이제 다리빨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으면 그 교각에 까락지가 이렇게 다 있어 이렇게 예? 황동 까락지를 이렇게 해놨다니까 다리 그게 그 의미예요. 예. 혹시 다른 진주 가신 일이 있으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하자면 이 묶어버리면 꼼짝 못해.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용신을 찾는다, 이게. 용신을 찾는 큰 흐름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그럼 편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째는 뭘 쓰느냐? 식신을 쓴다. 식신이 제사를 한다 이거예요. 이 아까 일곱 번째 길에는 축을 하는데 정강 간축을 하는데 간축이 뭐냐? 살 죽일 살 죽일 살. 갑목이 경금을 만나면 경금이 갑목을 오가지를 따버리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살 죽일 살. 자 그래서 식신이 식신과 평강관이나 음양이 똑같아요. 예? 음양이 같다. 갑목이 식신이 병화인데 뭐예요? 갑목을 충화로 저 갑목의 평만이 경금이다 이거예요. 칠살 경금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이거는 양은 양끼리 충을 한다. 양은 양끼리 충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 관역에 정확하게 꽂아 그냥 날려버린다. 음량이 틀리다는 건 약간 핀트가 시점에 같은 관역을 꽂아도 음량이 같은 거는 정확하게 가운데 시점에다 관통하는 것이고 음량이 다르다는 것은 관역 속에서 그냥 그런 한 부분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감이 제사라는 것과 식신이 제사라는 것은 똑같, 제사는 하나. 제사는 하지만 식신이 확실하게 날린다. 확실하게 날린다. 자, 이때는 재승이 없어야 돼요. 왜 죄가 없어야 돼요? 이 식신이라는 거는요, 식신 기억할 때 가장 첫 바다로 용신하는 게 재승이에요. 식신생제. 예, 식신생제라고 하고 식신부제라고 하는데,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생한 것은 나를 지켜준다. 식신이 생한 재성은 식신을 지켜준다. 왜 지켜주나? 인성이 와서 깨는 것을 재성이 제거긴 해버린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 있으면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 식신격에 편단이 나타났는데 편단에 나타난 재성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식신은 제사를 안 해. 생제만 해. 생제만 한다 이거야. 내가 나를 지켜주는 놈이 우선이지. 내가 일간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편간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걸 뭘 공격하느냐? 일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일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간도 일간을 정간도 일간을 극하지만, 정간이 극하는 것과 편간이 극하는 것은 달라요. 정간이 극하는 것은 일간의 기준과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고, 일간을 통제하고, 일간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통제하고,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기회에서 극을 하는 것이고, 편간이 극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일간을 그냥 두들기 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간으로부터 식신이, 일간을 공격하는 식신을, 편간을 식신이 막아주는 겁니다. 자, 항상 내가 생한 것은 나를 지켜준다. 이 말은 뭐냐면, 일간이 생한 것이 식신이에요. 네? 일간이 생한 것이 식신이기 때문에, 일간을 두들겨 패러 오는 편간을 식신이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성격된다. 그 제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상간이 제사는. 자, 상간이 제사하는 거. 자, 이때는 제가 없어야 돼요. 이때도 네. 역시 왜냐면 상간은 첫째는 폐인을 제일 좋아하고, 상간은. 인성이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상간은 자기가 나쁜 놈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를 순화시켜주는 인성이 있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상간격에서는 폐인하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제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라는 것이고, 그게 없을 때는 생제를 해.
형제를 해. 자, 그래서 이때도, 자, 상담이 할 일이 뚜렷해야 돼. 내가 생을 할 것이냐, 제사를 할 것이냐를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생활, 생도 안 돼, 생도 하는 것만도, 제사도 하는 것만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이때도 역시 죄가 없는 게 좋다. 이건 사주 경우에 따라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인성이 있으면 어떡할까? 상담할 제사를 못하도록 인성이 상담 제사를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편관이 날뛸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건 아니다. 인성이 있어도 무방하다. 자, 죄만 없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럼 인성이 시신제사를 막아주면 어떨까? 막아줘도 돼. 시신제사를 못하게. 왜? 인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편관이 인성을 생활 끈덕지가 말아야 돼. 예? 설계시키는. 예, 그렇기 때문에 죄만 없으면 됩니다. 그 교재에는 인성이, 시신제사는 인성이 없을 것이라고 뒤에 돼 있을 거야. 근데 이때는 그거는 지워도 됩니다. 자, 인성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상관으로 식신 상관이 우선 첫 바따로 못하게 딱 막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살이에요. 자, 합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양인 합살이 있고, 양인 합살은 양일간의 경우에 양인 합살. 이거는 양간. 자, 어떻게 양간이 상관? 자, 간목일간에 경금이 편간인데 을경합한다. 이게 을경합. 자, 그럼 간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뭐냐면 이게 양인이야. 네? 급제지, 급제. 사실은. 급제인데, 음간은 급제라고 하지만 양간은 양인이라고 한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양인 합산한다. 자, 두 번째는 상간이 합산한다. 자, 이거는 음간의 경우에요. 편간이 합을 하는 것은 항상 나쁜 놈들끼리예요. 양간에서 급제도 나쁜 놈이거든. 네? 양간의 급제가 왜 나쁘냐? 내 정당한 노력에 대한 월급 봉투를 가져가. 이거. 월급 봉투를 급탈한다. 이거. 그래서 급제예요. 네? 급탈할 급자. 재승제자. 자, 그러면 음간은 상간이라는 나쁜 놈하고 편간이라는 나쁜 놈하고 둘이서 짜짜붕이 돼. 네? 자, 을목일간이 편간이 신금인데, 네? 을목일간이 상간이 병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병신합을 해가지고 둘이서 합을 해버렸다. 그럼 합을 내면 묶여버린 거야. 저것들이 물고 빨고 좋아 죽는 거야. 그러면은 딴짓거리를 안 해. 일간을 공격하려고 하지도 않고 저것들이 그냥 좋아서 그냥 짝짝꿍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것만 안 풀리면 돼. 이것만 이 사주에서 이런 합사라는 사주는 평생 동안 이것만 안 풀면 일평생 자살합니다. 자, 그럼 합사를 하는데 양인 합살이 더 좋으냐 상간 합살이 더 좋으냐 굳이 따진다면은 둘 다 괜찮은데 양인 합살 사주가 훨씬 그릇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인성을 용신한다 그랬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예. 이걸 갖다가 살인 상생한다 그럽니다. 상생. 살과 인이 서로 상생한다. 편간은 인성을 생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고 있다.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일간의 편반의 힘을 빼내기 위해서 인성을 쓴다. 그럼 단 이때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때도 죄가 없을 거. 자, 죄가 왜 없어야 되냐면 인성하고 살인상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재성이 나타나가지고 인성을 깨버리면 예? 편반이 자기가 생할 데가 없어졌어. 예? 자기 생활, 자기, 뭐든 자기 할 일이 있으면 괜찮아. 할 일이. 내가 생할 게 없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이 편간은 물론 일간을 공격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없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거살. 관찰 혼잡이 됐어요. 정관과 편관이 혼잡이 되면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거살 유관 하든지 혹은 거관 유살. 선생님 그거를 전에는 합살 유관이나 합관 유살이라는 게 이제 거로 바꿔요? 그건 합이 될 때. 합이 될 때. 합이 될 때는 합살이고 합이 안 될 때는 뭐예요? 안 될 때는 그냥 거. 하나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간 유산. 그래서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데 편간을 남겨도 괜찮고 정간을 남겨도 괜찮습니다. 편간격에서는 편간을 남겨도 아무 상관없고 정간을 남겨도 아무 상관없다. 야, 요 다음 시간에 하는 정간격에서는 월지가 정간이면 무조건 정간을 남겨야 돼. 정간격에서는 자, 그래서, 한쪽으로 정리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간 유살, 거살 유관. 자, 여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 제자 약살이라는 거죠. 격을 편다면 격을 잡았는데, 격을 잡으면 격이 약해. 격이 약한 경우가 통상적으로, 진술충미월에 격이 잡히면 격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잡기월이라서, 예? 좌우모요월이나, 좌우모요월이나 인신사회월에서, 좌우모요월에서 격이 잡히면 약할 수가 없고, 인신사회월이나 진술충미월에서 격이 잡히면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한 경우가 많다. 특히 봉기가 아닌 경우 봉기 빼고 역이나 중기에서 격이 잡히면 이럴 경우는 약한데 편간이 약한 격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인성까지 있어가지고 또 편간을 설기를 해가 네? 그러면 이 편간도 나쁜 놈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써먹으려고 다 태어났어. 이 세상에 미물들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는 조물주가 만들진 않았어요.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놨어. 그럼 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을 하고 와야 돼. 그런데 완전 할 일이고 나가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작살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편간도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격을 잡는데 이게 너무 힘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재성으로 이 자자가 자윤할 자자입니다. 영양분을 준다 할 때 자윤한다 할 때. 그래서 재성으로 편간을 북돋아줘야 된다. 네. 이게 제자 약살기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잘 봐야 돼. 이게 제자 약살에 해당이 되는지, 예? 편간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된다. 자, 일곱 번째는 편간이 일간을 부르기 편한데, 일간이 힘이 있으면 견뎌요. 맷집으로 번진다, 맷집으로. 저 새끼가 나를 두드릴 필요가 왔는데, 나도 버틸만 해. 그러면 내가 버틸 수만 있으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편강격에도, 이거는 신강해야 돼, 신강. 편강격이 신약하면은 못 써요. 맷집이 두둑해. 예, 신강해야 하는데, 특히, 이 경우는,
동주 양인인데. 동주 양인. 이건 음일간에만 해당이 돼요. 아, 야, 양일간에만. 음간은 안 돼요. 음간은 지하물이 힘이 있다고 해도 음간은, 음은 한계가 있어. 음은 양하고 달라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동주에서 동주 양인은 뭐냐? 임자, 무오, 병호의 일주가. 자, 이건 일주가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연주가 뭐 임자고 무오 필요 없어. 일주가 이와 같이 동주에서 한 자리에서 양인을 깔고 있어야 돼. 양인. 자, 이와 같은 것은 뭐냐? 일주가 힘이 있다. 일간이, 편간이 공격하는 게 일간이기 때문에 딴 게 아니고, 일간이기 때문에 일주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주 양인일 경우에 해당이 된다. 자, 이것만 가지고 과연 편간의 힘을 편간에, 편간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이것만 딱 있는 경우는 성격으로 못 봐요. 옆에서, 예를 들어서, 임자 일주인데 옆에서 신금이 하나 더 있든지, 예? 사막으로. 자, 무오병호 일주에서 옆에 인목이 있든지, 술토가 있든지 해가지고, 하나 더 있든지, 아니면 사막으로 완전히 만들어주든지 해가지고, 일간이 편간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성격이다. 자, 이것이 편간격 성격입니다. 빠진 게 있나 볼게요. 자, 식신재산 하는데 재나 인성이 없을 것인데 인성은 있어도 돼요. 자, 역시 상간재산 하는데 이때도 재성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조건이야. 이 조건이 되냐 안 되냐를 찾아봐야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확장시키면 재가 있어도 있잖아요. 이 재성이 있어도 있잖아요. 재사를 방해만 안 하면 돼. 재사를 방해만 안 하면 된다. 정 말하자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해하지 않으면 돼. 재사를 할 수만 있게만 조건이 되면 된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 정 말하자면은, 재성이 있잖아요? 재성이 월간에만 있지 않으면 돼. 자, 그럼 재성이 월간에 안 있다는 거는, 편간하고 식신 상간이, 하여튼, 뭐냐, 월간하고 시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제사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방해. 제사를 방해한다는 건 뭐냐면, 식신. 자, 간목일간이 경금이 편간인데, 식신이 여기 있어. 연간에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토가 있고, 자, 이게 재성인데, 여기서 재성이라면, 이 병화는 죽었다 깨가지고 경금을 재산을 못해. 그럼 뭐냐? 병화는 생계를 한다. 이거. 재성을 생각하면 이 재성이 뭐하냐면 또 여기 편단을 생각한다. 이거. 이런 구조가 안 되고, 여기 병화가 있고, 예? 여기에 무토가 있는 경우는 이 병화는 물론 무토를 생도 하지만 일단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자기 할 일도 한다. 이런 얘기. 이럴 경우에는 파격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게 제사를 방해 안 하는 거예요. 제사를 방해한다는 건 무토가 이 월간에 있을 때는 제사를 방해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제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인합살. 아, 그 다음에
상간재산하는데 역시 재승이 없어. 똑같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살인상생. 예, 살인상생 이때 재승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합살. 자, 합살은 그 교재에 없는데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자, 이 사주는 해중에 무갑입니다. 자, 임수가 토간에 안 됐기 때문에, 공기인 임수가 토간에 안 됐기 때문에, 중기인 간목이 토간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여지없는 편관기예요. 간목이. 네? 자, 편관기인데 우리가 얼핏 보면 병화가 있어요. 이건 비교급제고, 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살인상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이게, 갑, 이 합을 해가지고 이거 합산한 거. 양인 합산기. 자, 이런 경우는 격을 논할 때는 이런 편가는 떨어져 있어도 합을 한다 그랬어요. 합을 하는 걸로 보라. 그래서 양인 합산격인데 이 사주는 간목이면 합이 풀려요. 기초가 와도 합이 풀려. 그 다음에 경금이 와도 합이 풀려. 을목이 와도 합이 풀려. 이런 운만 안 만나면 일평생 이 사람은 다 못 살아. 일평생. 이 사람이 세무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전부는 세무사예요. 돈 엄청 벌어서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빌딩을 하나 뭐 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세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하면은 세금이 한 5억 나와.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세금이 2억밖에 안 나와요. 어? 근데 1억 더 내가 2억에 맞춰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근데 5억이 될 바에야 3억에 내는데 이 사람 1억 안 주겠어? 예? 준다 이거. 그것도 합법도. 이 양도세가요 이게 희한한 게 이게 옛날 농지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양도세가 지금 한 45% 나와요. 한 팔지도 못해 이게. 팔면 세금도 안 아깝다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이제 방법이 있어. 작전이 있어, 작전이. 작전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갑자기 오늘 팔라고 그러면 안 돼.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언제쯤 해서 뭘 이렇게 만드는 거야.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그냥 세금이 그냥 반으로 뚝 떨어져. 세액을 낮추려고. 그리고 돈 엄청 벌었다니까. 연락처 가르쳐주세요. 지금 팔 건물이 있어. 아직 건물은 없지만 혹시 산다고 봐야지. 그래, 이 양반이 갑 때문에. 아이고, 거의 좀 맞췄어. 깨졌네. 깨져가지고. 잘못 건드려. 그래서 이런 합살사주는 한번 안 깨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합이 깨질 때. 그때 조심해야 돼. 이게 있잖아요. 농계가 그 놈을 붙들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만약에 풀렸다고 칩시다. 그 힘은요, 감당이 안 돼. 풀려버려. 묶인 놈이 풀리나가잖아요? 감당이 안 된다니까? 예? 그동안에 묶였던 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푹 빨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 묶인 거는 풀리면은 개지랄을 떨어, 인생에. 골치 아파요, 이게. 그럴 때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실제 그런 운이 왔으면 그냥 아무것도 그 자리에서 멈춰 가만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운이 오면은
이제 나가야 될 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조심, 이제, 어쩌겠어, 그죠? 나가야 될 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작전을 짜야지. 검토를 하고. 주에 대해 빨리 포기하고, 빨리 포기하고 해야지. 빨리 와이프한테 빨리 재산도 넘겨. 그렇든지, 뭐. 뭐, 포기하고, 빨리 포기하고 뭐 해야지. 안 그러고 그거 그냥 계속 찾는다고 소송부터 하면, 소송들이 나가, 뭘 나가, 개. 그런데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빨리 갔다가 딴 데 가서 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양인 합살들이 이게 대단히 그 큰 일을 한다니까. 그리고 남은 게 뭐냐면 이 편인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편인이 흉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편인도 예, 상황에 따라서는 대단히 길한 작용을 많이. 그래서 상사가 되신 거예요. 상사 된 거예요. 그래서 생사. 인성을 써먹거든. 인성입니까? 인성을 써먹고. 학문,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상간합살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간 유사할 거살 유관, 이거는 간사 혼잡됐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재살하면 돼. 그럼 둘 다 날리면, 둘 다 날릴 수도 있잖아. 네. 응? 둘 다 날리면 하나만 날아가다 보면 돼. 아. 둘 다 날아가면 하나만 날아가. 예? 둘 다 날아가는 운도 있어요, 선생님? 둘 다 날아가는 때도 있나? 있지. 자. 대운에서 사용해서 등반 나가게 다가가고 자 관목일간이 예를 들면 여기 긴금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신금이 있어. 어? 그럼 이거 둘 다 날리면 날리려면 뭘로 날려? 정화로 날리는 거야. 병화로 못 날려. 병화로는 합사해야 돼. 병화는 합사를 시키니까. 병화는 합사하는데 정화는 둘 다 날린다. 자, 그럼 이게, 이거는, 이런 경우는 뭐가 날아갔느냐? 이런 경우는 신금이 날아갔다고 보면 돼. 가까운 놈이 날아갔다고 보면 돼. 가까운 놈이? 쟤는 좀 낫고. 예, 네, 그렇지. 멀어서. 예. 네. 아니, 그럼 내년에 정유년인데 그러면 신금들 날리는데? 힘들지. 힘들죠. 신일주도. 신 들어와 있는. 물론, 뭐, 사주에 수가 있으면 막아주니까 또 괜찮아. 수가 없으면. 수가 없으면 또 한 방 얻어맞을 거지. 어떻게 수가 있잖아, 이 때문에 임수, 정관에, 아들. 자, 그래서, 편관객에서는 꼭 편관, 격은 편관객이라 하더라도 정관을 남겨도 돼. 편관을 남겨도 돼.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남기면 됩니다. 근데 정관객에서는 정관을 남겨야 돼. 정관객. 자, 그 다음에 제자 약살. 편간이 약할 때는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양인합살, 상간합살의 경우 천간의 식상이 같이 통한된 경우는 근데 합살도 하고 재살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합살도 하고 합살도 하고 재살도 하는 경우는 자, 이런 사도가 이사주는 무갑임인데요. 해중에서 무토는 힘이 없으면 격 못 잡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무토가 격이 안 돼. 그럼 뭐가 되느냐? 여기 을목도 격이 되고 개수도 격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개수가 격이 돼. 그럼 이게 편관격이야. 격은. 월지는 왜 정관이죠? 그래서 월지가 정관이면 경우는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 돼, 정관. 월지가. 자, 이런데 여기서 상관이 합산했어요. 상관이 합산했는데 여기 또 기토가 있어가지고 재살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이중장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합이 풀리면 개수가 기토한테 또 묶인다 이거예요. 또 재살 당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기토가 한신인데 이 사주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어. 기토가 뭔 짓을 하는지 몰라. 이게 할 일이 없는데 이 합이 풀리는 순간 계수가 날 뛰는 것을 기토가 막아줄 것 같지만 합살과 재살이 같이 있는 사주에서는 합살이 합이 풀린다고 해서
제사를 안 해줘. 못해. 왜 못하느냐? 이 합이 풀리는 순간 이 기토가 이게 미쳐 날 때 버려. 미쳐. 아, 무토가. 아, 개수가. 아, 개수가. 예. 개수가 미쳐 버려 이게. 아, 미친 놈한테는 이게 안 해결이 안 돼. 미친 놈한테 해결. 그럼 이 미쳐 버린 거죠. 묶여 있다 풀리니까 그냥 조리는 거. 근데 어떤 책에서 보면 개수는 기토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게 있어. 그 아니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수가 더 날뛰나보다. 기토가. 그래서 제살과 합살이 같이 있는 사주는 무조건 제살이 저 합살이 풀리면은 아 이거는 안 좋은 문제다 이거죠. 아, 얘가 붙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보세요. 우리가 대운을 뽑아보면 갑자 대운부터 들어가거든요. 예? 네? 예. 갑자 을축 들어가거든요. 3 대운이에요. 아니야. 갑자 을축.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책임이 늦기 때문에 거의 4 대운으로 봐요. 대운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대운은 뭘? 대운은 자기 음력 생일 기점으로 대운이 바뀌거든. 아, 그러니까 사대운으로 봐야 돼. 자, 그럼 사대운은 사대운인데 사대운이나 마찬가지인데 갑목이 와서 무토를 딱 상관을 깨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개수 이게 합이 풀린 거야. 개수가 미쳤나? 얘가 네 살 때 소아암이 걸렸어요. 어릴 때는 편간이 날라오면은 편간이 일간을 두드리면 할 일이 뭐냐면은 아픈 것밖에 없어. 어릴 때는 아 애들이 네? 아프거나 전쟁을 겪거나 있잖아요, 그죠? 네? 응? 소화암 걸려가지고 콩팥 하나 떼냈다니까. 이 항암제 맞아가 머리 다 빠져버렸어요. 네 살 때. 응? 그럼 기토가 많아졌으면 그런 일이 있나? 네. 갑목이 들어오면 갑기 합도 하는데. 아, 갑기 합을 해서 못 맞았다. 그러면 합을 해서 못 맞아주고 맞아주고 떠나서 운에서 오는 거는 합도 할 거 하고, 예? 극도 할 거 하고 다 해. 군데군데 다 할 거 지 할 게 다.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운에서 오는 거는. 사주 원국에서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자기 할 일 하나만 하는데 운에서 오는 거는 다 건드려 다. 할 거 다 해. 자, 그래서, 운에서 합살이 깨지면 바뀌기라 그랬어요, 예? 자, 일간이 아주 신앙할 때 힘으로 버틴다 그랬어요. 양일간이면서 일주가 양인이 한다. 병호, 무호, 임자일주 해야 된다. 그리고 비겁 양인이, 그러면서 비연금제가 많고 양인도 많고 하면은 힘으로 버틴다 이거야. 이때는 용신이 없어. 용신이라는 게 없어. 힘으로 버티기 때문에, 힘으로. 응? 그 다음에 합살 유관, 간사 본잡인 경우, 이게 합살 유관 사주예요. 예, 한쪽으로 증기를 낼 때. 그러면 월령, 월지가 정간이면 정간을 남겨야지 편간을 남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합살 유관, 거살 유관, 거간 유살 다 간사 혼잡됐을 때 한쪽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약살. 일간이 신양하고 편간이 약한데 인성까지 있어가지고 편간이 더 약해진다면 재성으로 편간을 생조해줘야 된다. 인성이 없어도 일간이 강하고 편간이 약하다면 성격으로 본다. 인성이 없어도 일간이 강하고 편간이 약하면 성격으로 본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약 힘으로 버틴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편간이 흉한 놈이지만 이것도 써먹으려고 한다. 편간이라는 놈이 야생마인데 이 야생마를 갖다가 잘 길들여가지고 적토마를 만들어서 써먹으려고 야생마를 잡아온 거지. 그렇지 않고 야생마 가져와가지고 이 새끼 말한다고 다른 시절에 꾸준해버리면 그 사람만 축내는 거예요. 그거 잡아먹어야지. 쓸모가 없어요. 자, 이게 성격. 자, 성격이 되면 어떤 거? 성격이 되면 그냥 잡는 거 잘 살아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응? 출세도 해요. 예? 참고사사 바뀌게
그렇게 되면 그냥 힘들게 살아. 인생이 그냥 고달프요, 인생이. 응? 때로는 돈은 있는데 정신이 좀 혼미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뭐 돈 좀 어디 좀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지 좀 안 떨어지나 하고, 그냥 맨날 굳이 돈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벽격이 되면 쓸모가 없어, 쓸모가. 편관격의 박격은 재생살. 편관도 일간을 두들겨 편하고 일간이 힘든데, 재성까지 있어가지고, 박격. 첫째는 재생살. 자, 재생살은 재격에서도 박격이에요. 재격에서. 이 살이라는 일간을 공격하는 놈인데, 여기다가, 그냥 살이 없을 경우에는, 편간이 살이 없는 경우는 편간이 일간을 주먹으로 두드려 패는 거고, 어? 살이 있는 경우는, 살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무기를 갖다 둔 거야. 이거, 어? 몽둥이를 두들겨 패든지, 골프채를 두들겨 패든지, 뭐, 이런 때는 뭐 칼로 쑤시든지 이런 경우를 보시면 아주 지루한 거야. 특히 여자 사주에서 재생사 사주는 무조건 이혼해. 힘들어서 못 봐. 그 다음에 용신이 없이 신장한 사주는 바뀌어. 용신이 있을 경우는 아무리 신약이 돼도 괜찮아. 아까 합살 유관사주 그런 경우는 정화가 통근처도 하나도 없어요. 정화가 통근처가 하나도 없이 신약해도 괜찮은데, 네. 용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근데 용신이 없이 신약한 사주는 그냥 바뀌어. 그 다음에 또, 식신 제사를 하는데 재성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죠? 아까 이 이 조건에 부합 안 되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상담 제사를 하는데 재생이 있어서 제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때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겨우 합산한 것 같은데 합을 깨버렸다. 이런 경우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신 상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식상이 너무 강해서 완전히 그냥 편간이 자살났버렸어. 편간이 얼마 전에 뭐 정치인 뭐 출판 기념회 가가지고 누가 자살낼 놈들은 자살내야 된다 하듯이 어? 완전히 편간을 쓰지도 못하게 완전히 그냥 자살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편간을 가만히 이게 바뀌긴지 성격인지 애매할 때는 말이에요. 흉격은 항상 여러분들이 바뀌기가 성격이가 애매할 때는 흉격 격 자체 이놈이 다른 통제를 받지 않고 다른 통제를 안 받고 그 짓거리를 지 할 수 있는 게 편안하면 그게 바뀌기가 그냥 자기 할 일을 한다. 예, 흉격이 상간격에서 상간이 통제를 안 받고 상간이 편안해. 그럼 그 자체가 바뀌어요. 편단이 자기 통제를 안 받고 지랄짓을 하고 있다. 그 자체가 응? 양인이 마찬가지. 양인이 통제를 안 받고 지랄짓을 하고 있다. 그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살인 상생하는데 재성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재성이 있어가지고 인성을 눌러버렸을 경우에는 역시 자, 그 다음에 간사 혼잡됐는데, 간사 혼잡되면, 평각계에 간사 혼잡됐는데, 한쪽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용신이 있든지, 평간, 정간이 혼잡되면, 평간 위주로 간다고 했어요. 평간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용신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간사 혼잡 자체는 그냥 바뀌게. 그게 평간이거든요. 용신이 없으면 평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용신이 없으면 그 자체가 바뀌게. 그런 사람 봤어요. 천간에 전부 정평간만 있고, 용신도 없고 그냥 지지적으로 뭐해요 여자 남자를 자꾸 바꿔가면서 살더라고 그렇지 엄청 바꿔요 그런데 운명이에요 좋은 사주네 아니 근데 그 사주 그러니까
감이 그렇게 많아. 여자 강사 먼저. 프로피아 영희 씨가. 그리고 프로지 한 사람. 여자 강사론자 중에서 강사론자인데 신약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남자를 싫어해요. 아 근데 강했어. 강하면 어떤 남자든 내게 오라. 오늘은 너, 내일은 그래서 그렇구나. 신약하면 안 돼. 일주가 강해지도록 했어. 신약하면은 여자 사주 신약하면은요 그런 여자 섹스 자주 해주면 나중에 일찍 죽어. 견디지 못해. 신강하면서 관성자 걸리면 그냥 남자가 죽어? 남자가 죽어. 진짜 힘들어가서 내려가면 머리채 붙어도 다시 그 입 오른다니까. 어쩌겠다고. 와 브라보다. 아니 여긴 없어. 여긴 없어. 그래서 앞머리 빠져. 사모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 조건으로만 해당되는 성격, 네. 이 조건에 해당되면 박경희입니다.